직역 배경 속에 있지 마라. 보좌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걸 꼭 얘기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찾을 것. 교회 오면은 첫째 교회 분위기가 있거든. 문제를 보게 됩니다. 또 갈등하게 됩니다. 시험도 만납니다. And also face trials. 심지어 위기 만납니다.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다. 교회에서 찾을 겁니다.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 찾아내라. 강단에서 언제든지 세 가지 답을 찾아라. 그리고 강단 반수 붙잡고 갱신해라. 더 큰 응답을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기회를 찾아내라. 진짜로 하나님의 이 축복 언약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. 지금 일어나는 걸 항상 설명해야 돼요.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.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직역 배경 속에 있지 마라.